오늘 두 번째 5대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 기도 신앙.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그래도 안 되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소나무 뿌리 기도,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며 매달리는 금식 기도, 그러면서 지금 한국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불같은 기도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단 말은 기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은 말씀이 그 속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40년 생활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첫 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이 성을 함락해야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이 약 높이가 14m. 할렐루야. 엄청 기분이 좋아지네. 성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외벽, 내벽 이렇게. 근데 저 성 밑에는 돌로 쌌어요. 돌로, 석축 돌로.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벽돌로 쌌어요. 흙으로, 흙 벽돌로 쌓은 거예요. 근데 저 높이가 얼마라고요? 14m. 아파트 5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집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저 첫 번째 관문인 저 성을 무너뜨릴 때 작전해. 그래서 사닥다리 100개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응? 그리고 사닥다리를 잘 올라가는 사람 100명 모집.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세요. 할렐루야. 따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제사장, 나팔 부는 제사장, 그 다음에 법궤, 그리고 또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쭉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두 바퀴 둘째 날 돌고 자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 저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은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정말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자, 그들이 그렇게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수준이 있으면 무너진 그것도 보여주겠지. 오, 할렐루야. 이 14m 높이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면요, 이렇게 무너지,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밑에는 석축 돌로, 그 위에는 이제 벽돌, 황토 벽돌로 쫙 올렸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게 쭉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무너지지 않았어.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기생 누가 사는 나압이 있었던 쪽은 무너지지 않았어. 놀랍죠. 할렐루야.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이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누가 죽는다고? 큰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누가 죽는다고요? 막내아들이 죽는다. 그런데 이거를 쌓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쌓았어. 쌓으려고 대들었던 사람. 자, 성경 보겠어요. 왕상 16장 34절. 그때에 베델 사람 누가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었다고요? 아다들 아비람이 죽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누가 죽었어요?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를 축복하세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자,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자, 여러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을 벌려서 외쳤을 뿐이야. 근데 역사는 누가 이루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일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누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 이제 개척하고 이제 그 부창동의 홈테크 아파트에 이제 그 조립식 건물 2층짜리 건물이 있어. 네. 할렐루야. 저 앞에가 홈테크 아파트고 저게 이제 조립식으로 진 건물이에요. 새 조립식 건물이 아니라 세도에 있는 그 논 경지 정리 쫙 할 때 그 공사 현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옮기고 이제 폐기시킨다고 하는데 옮기는 비용만 들이면 저걸 져준다고 해서 340만 원 옮기는 비용만 들어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옮겨놨어요. 저거 지금도 이슈. 가보면 난 저게 신기해. 그대로 있다는 게 신기해.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디가 발전 막 개발하기 시작했냐면 강산지구가 강산지구에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부영아파트, 청솔아파트, 동신아파트 그쪽이 막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 가나안 한빛교회 가나안 땅을 달라고 어디서 기도했냐면 논산에는 두 개 산이 있어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반야산. 저쪽 산이 구르문산. 보여줘봐요. 저 산에 어제 갔어요. 제가 아우 감격스럽더라. 오랜만에 갔어요. 그때도 정자가 있었거든요. 저 정자에 12시에 딱 12시가 되면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논산 한빛교회 가나안 땅을 주세요. 저렇게 많은 땅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가 이쪽 아파트가 대건고등학교 자리에요. 대건고등학교 자리. 그럼 무슨 아파트예요? 대림 아파트. 저기 저 야산이 있는데 그 조그만 산이 거기가 이제 대건고등학교가 있었고 지금 저게 보이는 게 아마 부영 아파트나 부영 아파트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는 산이요 나무가 그렇게 우거지지 않아가지고 앞에가 다 보였어요. 오래간만에 가서 보니까 앞에가 잘 안 보여. 정자에서 보면 다 보였거든요. 근데 저 때는 저런 아파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이는 건 대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떤 게 보였을 것 같아요? 논산 여중고 이런 것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보이는 게 제일 감리교회 뭐 이렇게 쫙 보였어요. 근데
저 막 지역이 개발할 때 제가 가서 기도했어. 그리고 넘겨와요. 저기가 이제 정자고 저기 가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그랬던 곳인데요. 또 올라오는 이게 이제 어덕이에요. 저기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안효정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그때 갔던 사람 손들어 봐요. 김영미 권사님 어디 갔어? 네, 할렐루야. 저기가 묘예요, 묘. 예, 묘, 묘.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저렇게 우거지지 않았는데 지금 갔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막 다 해가지고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저 묘동 있는 데 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묘 있는 쪽에 가야 기도할 때 정신이 차려져. 막 머리가 쓰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장소인데요. 갔더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논산한비교회 가나안 땅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강산지구 중에 저는 이제 그 바위가 있어요. 바위 밑에 이제 이렇게 그 벤치가 있는데 저기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쭉 넘겨봐요. 또 있나요? 네, 우리 규진이가 저기에서 와요. 저 산을 넘어서 막 제가 그 사진도 산이 이렇게 우거져서 예전에는 이렇게 넘기가 조금 이렇게 그랬는데 네. 밤에 넘으려면 호랑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호랑이는 없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좀 거기가 절도 있고 막 좀 이렇게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강산지구의 가장 큰 땅, 그 땅이 주차장 땅이었거든요. 지금 대지나라 그 땅이 주차장 땅이에요. 그 땅을 가가지고 그 땅을 잡고 하나님께 막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이 땅이 강산지구에서 제일 큰 땅인데 하나님 이 땅을 달라고 한 바퀴 돌아. 그리고서 이제 엎드려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했습니다. 1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땅에 5년 만에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당시 기도할 때는 거기에 갈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바로 못 갔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나를 성장시키고 성장시키고 가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거는 뭐예요? 돌고 기도한 것뿐이야.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어떤 때는 우리가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도 있죠.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돼.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곡괭이를 잡았습니까? 그들이 사다리를 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돌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어. 자,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면 그 성이 뭐 한다고 했어요? 무너진다고 했어요. 자,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들이 순종하며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서 무너졌어. 여리고 성이 굴복해서 무너진 거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 어려운 문제도 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어지는 것이요. 그 문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약속의 말씀 믿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자체시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치료하고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이 돌파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뭐만 따라가리라? 말씀만 따라가라. 아멘. 곁눈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자, 그런데 따라갈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어떤 때 낙심이 와요? 응답이 빨리 안 될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우린 낙심하죠. 근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강청하죠. 근데 안 들어줘.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줘. 그런데 이렇게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뭐 하지 않느냐? 풀어주지 않느냐? 이 말은 들어주신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마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달으세요. 계속해서 구합시다. 시작. 계속해서 뭐 하자? 구하자는 거.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김이 믿음이에요. 따라해봐요. 끈질김은 믿음이다. 끈질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무너질 것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질 수 있고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늦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올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말씀이 말씀으로 올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일곱 번 돌고 소리를 쳤어요. 할렐루야 했든지 주여 했든지 소리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제가 여리고성 가서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리고성이 원상복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아이고 이걸 원상복구 해놔야지 내가 왜 이렇게 놨어? 어? 원상복구를 어디라도 좀 하고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걸 건드리는 사람 어떡한다고요? 아들 죽어, 막내 죽어, 다 죽는다. 이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서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살아계신 현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있긴 있는데 많아요? 눈꽃만큼 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있어요? 할렐루야. 매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그래서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저 문제가 해결돼? 내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질병이 치료돼? 믿을 수가 없지. 왜? 내가 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울고만 있을 때 있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울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세요. 어떤 때는 막 흐느껴 눈물도 안 나죠. 그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의 신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우는 것도 기도예요. 너무 지쳐 있을 때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셔. 제가 얘기했죠. 천막교회 있을 때, 저 천막에서 쫓겨날 때, 쫓겨나가라고 했을 때 정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울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 논산 한빛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시죠. 울기만 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주님 믿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시기를 바래.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 울 때도 때로는 눈물도 안 나와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믿음 있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단이 가장 무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도는 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단의 친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옆 사람한테 누구 친구 할래요? 물어봐요. 찍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할렐루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수없이 많은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대화를 하죠. 사람과 얼마나 많이 대화해요. 근데 그 모든 대화가 기도였다면, 그 모든 대화가 기도였다면 아마 인생은 확 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는 짧게, 하나님과의 대화는 길게. 할렐루야. 근데 실제 삶에서는 사람과의 대화는 짧게,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하자고 한번, 나하고 대화는 짧게 하세요, 하나님과 이 대화는 길게 해주세요. 시작. 교회 와서도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느라고 바쁘지 마시고 딱 한 분 잡고 그분과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주여 하고 그러면 다 없어졌어. 어디 갔나 봤더니 카페에서 예견하러 정신이 없어. 이래면 안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카페에서 봤더니 또 주차장에 가서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카페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가 안 끝났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얘기가 끝나면 다 끝나. 아멘. 자, 진짜 이거 명언이네. 자, 사람과의 대화는 짧게, 하나님과의 대화는 길게. 아멘. 아멘이시죠? 한번 시작. 아멘. 조금 이렇게 하면 너무 나가긴 하지만 사람과의 대화는 사단과의 대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살짝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과는 깊게 만나시고 사람과의 관계는 짧게 만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대화가 기도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울부짖는 것, 그것이 응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울면 응답이지만 사람 앞에 울면 허물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지요. 날숨, 들숨,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은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길게, 사람과의 대화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나나 사람과 더 많이 만나나 점검하셔야 돼. 목사님, 주방에서 일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필요한 말만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필요한 말만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아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대진나라 그 교회에 건물을 짓고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래 있다가 그 교회가 뭐였어요? 불났어요. 제가 세미나 중인데 불났다는 소식 듣고 제가 분당에서 막 왔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불 질렀어요? 제가 그랬어요. 막 울면서 얼마나 퍽퍽했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는 저를 만나주셨어요. 나는 육적인 교회를 태우고 영적인 교회를 세겠다. 네 손으로 짓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짓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땅에 인도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 만약에 그때 불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태우시고 건물을 탈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심령, 여러분의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기를 바라요. 기도의 불이 지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에서 파도치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지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 주의 은혜죠. 여러분, 지나고 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당시 알지 못할 때는 왜 그랬을까? 왜 저랬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이 없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사람을 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다섯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꼭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